기분이 좋아 보이네. 다음 쇼미더머니? 모르겠네. 내 탈모 같아? 술안 먹었는데요? 술이 없어요, 집에. 야, 탈모가 어디 와? 숱이 존나 많은데. 반묶음 머리가 뭐지? 혼자 삽니다. 아, 저는 먹었어요? 통큰이 뭐야? 아니, 망고링굴 어디서 구했대? 642. 네, 없어졌대매, 근데. 혓바닥을 왜 보여달래? 이상한 취향이 있네. 3 언더바 3 쟤네 악령. 브레이크도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추임새 연습을 하나? 나 이제 내 방송 들어서 망고링고 얘기 그럼 내가 망고링고를 어디선가 구하면 스토리에 올릴 테니까 망고링고 얘기 그만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슬퍼. 팩트 없는데? 머리 뒤에 있어. 현필 갑자기 왜 떠? 무서워. 맨날 망고린 거 얘기하는데 나만 못 먹어. 아니 과거 얘가 분명히 우리 동네 오면 연락한다는데 연락이 없네. 섹시한 게 죄는 아니지. 가방을 자주 해도 할 얘기가 없잖아. 내가 지금도 할까 말까 고민 졸라 닥쳤는데. 내가 할 얘기 없으니까 너네가 빨리 할 얘기 만들어줘. 29일 뒤에 군대 간다고? 그 전에 새해 복안 나올 것 같은데. 다룰 수 있는 악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소고. 라형이라 라방하면 오오 라킥스 이거만 별 얘기 안 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스위치 요즘 포켓몬을 다시 할까 하다가 한 이틀 하고 다시 접었습니다. 29일에 동범인 생일이고 누구는 군대하고 난리 났네. 언제 잘지 모르겠고. 3시간 동안 하고 왠지 인스타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계속 떠 있더라. 21년 계획하고 있는 큼직한 앨범이나 합작 있나요? 있겠죠? 이제 곧 21년이니까. 대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네. 눈썹 정리 가끔 머리 하러 가서 해달라고 쪼릅니다. 그러면 기다려 해주십니다. 나 후죽 났어. 전역했다고? 창모새집 안 가봤어요. 장애질러가 인스타 아이디 언급했다 하면 인싸됨. 아싸 될것 같은데.
눈썹 위에. 옆에를 맨날 밀다가 이번엔 안 밀었어. 왜 포커스가 안 맞니? Focus. Focus on me. 그냥 흐린 건가? 얼굴 문신 나는 그렇게 안 아팠는데? 아, 내가 진짜 3일 전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낮에 일어났거든? 해떠 있을 때 일어났거든? 내가 어제부로 다시 망했어. 담배갑에 있는 사진 보면 어우 존나 징그러운 사진을 붙여놨네 이러지 뭐. 뭔 생각을 해. 'Your hair looks so beautiful.' 누구는 beautiful이라고, 누구는 messy라고 그러고. 밤낮으로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쉽게 바뀌던데? 하루 만에 바뀌던데? 면도? 언제 했지? 저번 주말에 했나? 스위트 안 봤습니다. 웹툰으로는 보다 말았는데. 몬스터 흰색 맛있어.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세요. 니니 안녕. 다시 쉽게 새벽에 앉으면서. 그러니까 낮으로 바뀌었다가 쉽게 다시 밤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졸려서 연속으로 자면은 다시 아침에 일어나고 이러는 거지 뭐. 담배 피지 마세요. 너네 이런 거 피지 마라. 야, 화이트 플레이버가 왜 어때서? 먹으라고 내놓은 건데. 아니, 물론 나도 검은색을 제일 좋아해. 스치면 2년, 스며들면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명언, 스치면 2년, 스며들면 스폰지밥. 신노스케 하이. 너네 이러면 미토콘드리아 높다 좀 퍼뜨려 달라고? 안 밀릴 유행어인 것 같은데? 존나 망한 유행어 아니야? GB, 너 멋지다, 너 멋져. 형도 멋지면서 무슨. 라면 너구리. 릴페이님 안녕하세요. 목표가 없으면 추진력도 잃는다. 왜 진지한 명언을 갑자기 팩트 폭행을 하고 그래. 진라 노래가 신봉은 뭐야? 미래 아들 이름 정하기?
이상용. 물입니다, 물. 제가 술을 어떻게 저렇게 마시겠어요? 와이구야, 와이구야, 뭐구야. 신라님 안녕. 너 활기차게 인사하시나? 안녕하세요. 재미없냐, 질문이. 재밌는 질문 좀 해라. 나 심심해. 심심하다, 얘들아. 재밌는 질문 좀 해봐라. 오늘 밤은 무드 나이스로 가야지. 첫 타투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 딸기가 도망가면 뭔데? 양치할 때 칫솔에 물안 묻힙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지나? 핸드폰만 존나 보고 있었는데. 문신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골라이 위 팬스. No. This is not my type. 제일 비싼 동물이 뭔데? 뷰러는 또 뭐야? 넷플릭스 안 봐요. 넷플릭스 맛있는 녀석들. 와인, 감기, 약, 포도말리부 등등 이런 노래 같은 거 이제 안 내줄 거예요? 모르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식자는 easy. 스폰지밥 하면 게살버거, 게살버거는 롯데리아, 롯데리아 알바로 최저 시급 받는다, 싸발. 가만 없이 내년에 우승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안될건 없겠죠? 10억 주면 군대 다시 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안 가요? 엉덩이는 한 개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엉덩이? 두개 아닐까요? 게임 요즘 사이버펑크. 징징이를 닮았다고? 갑자기? 에미넴이 수능도 디스한 거안 봤습니다. 관심 없어요. 네 좌우명을 내가 왜 읽어, 씨. 속에 있는 일본어? 저 일본어 아니고 한자인데. 크리스마스 때? 뭐안 해요. 사폰 캐릭터 나름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게임 안 나와서 굉장히 허무했지. 사폰 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기분? 정말 미래 도시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너 요즘 TV 시리즈 보고 있니? 아니요. 쇼미나인 노래들을 다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오류가 굉장하다는데 할 만하십니까? 약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다가 렉 먹고 이래요. 캐릭터 손톱 가장 초록색에 가까운 걸로 했는데 약간 민트색 같은 느낌이던데. 쑥고개 쪽이죠. 고민인데 상담 가능? 불가능. 4시간 뒤 시험. 쟤네 라방 후였는 선택. 존나 후회할 듯.
방식 가사? 무슨 뜻이지? 이게 내 방식. 크리스마스 트리 귀걸이가 없는데? 자가격리 끝나면? 자가격리 끝나면 뭐 해? 집에 있어야지. 오빠는 왜제 결혼식, 오, 결혼 축하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왜 녹색을 좋아하니? 그냥. 로라면서 스킨들 다 초록색으로 맞추고 게임하시나요? 살짝 그래요. 녹차 자체는 좋아합니다. 그린티 모시기는 안 좋아해요. 우디고 군대 가는 거 우디고한테 물어보세요. 담배 방금 폈는데? 콜라, 나 방금 양치해서 콜라 안 마셔. 양식도 하기 귀찮아. 오빠 팔도 비빔면 먹을 때 조심해요. 아니면 팔도 비빔면 됨. 댓글 고정 취소하겠습니다. 재밌는 일 하는 거 없습니다. 민트 초코 좋아하십니까? 민트 초코를 근데 왜 이리 많이 물어봐? 강원 이적 레전드라고? 왜? 나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근데 일본인 선수가 들어온 거 아니야? 일본인 그 통역사를 구하던데? 양치할 때 헛구역질 존나 합니다. 헛구역질 할 때까지 해요. 그래야 시원해. 담배도 양치하고 담배 피면 안 돼? 호불호에 미친 대한민국 사람들. 김치 초코가 뭐야? 똥도 초록색이겠냐? 아니, 나는 일부러 헛구역질을 해야 돼. 그래야 시원해. 고양이들 강아지. 솔직히 고양이는 키워본 적은 없고 보기만 했고 강아지는 키워봤으니까 강아지로 할게. 양치하고 담배 피면 목마르잖아요. 물 마시면 되지. 충치대용 금이 없고 충치가 존나 많아요. 음식에 대한 호들갑? 음식에 대한 호들갑이 뭐지? 춘천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충치대용 금. 그러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웃긴 질문이었네. 와, 민트 초코 치킨이 뭐야? 개극혐. 이영지 케이스는 영지님께 부탁드려야죠. 대표 이사가 이영표님이셔? 그런 거였어? 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맥주 대 위스키. 다시 머리를 따갈 건가요? 언젠가 땄지 않을까요? 평생 싱글 앨범만 내기, 평생 뒹굴어 영상 찍기. 왜 나의 평생을 너네가 인생의 두 번뿐인, 치과? 치과 근데 너무 무서운데. 서원동 문화교가 어디야? 내가 사는 수곡에는 관악구 수곡인데? 민트 초코 치킨이 유행이라고? 나는 힙스터야. 나는 유행을 타지 않아. 헤네시는 안 먹어봤어요. 돌잡이에 못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 데이토나. 전 엠비션인데요. 나는 병원을 무서워해. 저 롤, 그, 랭게임 할 레벨이 안 됐어요. 저처럼 다 싸워서 임플란트 하지 말고 곧장 가요. 근데 너무 무서운데? 이상형은 배울 게 있는 여자.
면서 개 이쁜 여자. 신림 쪽에 있다고. 저도 힙스터 하고 싶어요. 민트 초코를 안 먹으면 됩니다. 사이퍼즈 게임 안 해요. 전대 의사요? 아닐걸요? 트위터? 나 트위터 있는데? 근데 잘안 해. 재미없어. 사람 혐오가 나빠. 사람 혐오 나쁘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고양이 이름이 콜라라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지. 수원? 가봤겠지? What do you think about cyberpunk? 그냥 재밌다. 고생했네, 만드느라. 이런 생각하지 뭐. 오빠 사랑해요, 진짜 오빠. 저 내년에 군대 가요. 예진이가 잘생겼다 한거왜 대답 안 해, 선보. 못 봤어. 페이스북 하는데? 1,000원짜리로 10,000장 할게, 10,000원짜리로 100장 할게. 10,000원짜리가 더 편할 듯. 근데 가격대가 다르네. 1,000만 원이랑 100만 원이네. 근데 1,000원짜리 10,000장 있으면 존나 불편할 듯. ASMR 먹방 둘다잘안 봐. 먹방은 맛있는 녀석들만 봅니다. 케어나 싸우면 내가 경지지. 일리네어가 없어지고 난 뒤로 엠비션 공연을 제가 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다음에 하면 살 눈치 보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겠죠.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건빵이에요. 슬로우포크. 이케이 형이랑은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고양이 안 봐. 고양이 내가 봐서 뭐 하니? 얘 담배냄새 안 나. 얘는 방에만 있고 담배는 나가서 피잖아. 고치고 싶은 습관? 고치고 싶은 습관? 난 내가 무슨 습관인지 모르겠어. 얘 담배냄새 안 나. 얘 좋은 냄새 나는데? 얘 인형인데? 나 이제 질문 안 할래. 형이 나한테 질문해줘. 아, 싫어. 향초 켰어, 향초. 향초 켰다고.
뭐야 이거? 음악하기 싫을 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미토콘드리아 너무 재미없다고. 와, 나 짬뽕 좋아하는데.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한갑 정도 핍니다. 초록색이 왜 좋은지를 그만 물어봐. 짬뽕에 브로콜리를 왜 넣어 먹어? 본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얼마나 자주 피는지. 내 MBTI 뭐지? 기억이 안 나. 요즘 집에만 있죠. 데디 롱 랩. 얼대가 나 친하죠. 얼대, 이제 얼대 형, 얼대 삼촌. 브로콜리를 왜 넣어 먹냐고. 거북선이 뭐야? 이제 하루 루틴? 기상하면 모닝빵. 모닝빵과 모닝콜라. 프로즌 너무 달아. 프로즌 너무 달아서 못 피겠어. 한대 피면 물려. 눈썹 숱이 원래 없어, 나. 독감 주사 난 싫어. 히말라야도 단데 프로즌 너무 달아. 껌맛 나. 그 너무 금방 질리던데. 이빨 닦고 담배 필 경우 물로 헹궈 형. 왜? 그래야 돼? 옛날보다 눈썹 탈모인가? 눈썹 문신? 아직 별 생각 없는데. 코로나 확진자 와서 코로나 검사했어요. 짜증날 건 뭐야? 뭐 하십니까, 형님? 나? 그냥 누워 있는데. 넌 뭐하니? 대답을 대신해 주시네, 저분이. 언제쯤 잘지 모르겠네. 갑자기 서동현의 붕어빵 취향을 물어보네. Can you speak English? Nope.
당신은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못 그립니다. 와, 감자돌이다. 미토콘드리아 또. 책 읽는 거안 좋아해요. 미신 저안 하는데요. 퓨처리스트 수뇌부 얘기하면 안 돼. 데이터나 생겼을 텐데. 내가 왜 삐져? 데이터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넌 뭐를 대답하고 있는 거니? 뭐하고 지내세요, 형? 나 뭐하고 지내지? 나 맨날 집에만 있어. 너는 뭐 하냐고. 왜 대답을 안 하고 질문 공세를 쏟니, 동현아. 오빠 왜안 자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구나, 동현아. 빅나티는 3년 뒤 한국을 대표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동현이 몇 살이지, 근데? 일자리 있으니까 빠질게요. 딱 이미 딱그 왁구가 나왔어. 안 돼. 래퍼 남친의 단점은 뭐예요? 갑자기? 래퍼들은 웬만하면 좀 삶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있나 스페니쉬? 나 저는 중국어 100점이니까 기들입니다. 뭐라고? What's new? What's new? What's new? Show me? 모르겠네. 한국사 100점. 애국자 기 받아가세요. 뭐야 다들? 저는 언어 96점. 래퍼, 래퍼 남친 장점. 내 노래 만든다. 단점. 내 노래 만든다. 전 남친은 래퍼였는데 제가 뮤즈가 되었답니다. 똑같은 얘기 하시네, 둘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일상에서 영감을 받기 때문에, 뭐랄까. 그게 이제 본인한테 크게 다가온 거지.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노래로 쓰는 것이. 나도 썼잖아. 나뭐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찐따 질라? 고래 피처링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 그건 내가 어떻게 하니? 선우 형 말하는 꼴좀 보세요, 여러분. 서두요 말하는 꼴좀 보세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한두 명인데 자기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라나 모르겠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캐찐따였습니다. 질문 답해도 괜춘? 걔 비용신같이만 하지 마.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모르겠네. 빅뱅이 먼저지. 리모컨 너 주머니에. 이상하게 답하지 말래. 이상하게 답하네. 나도 빨리 어른 돼서 사랑 노래 엄마 얘기라고 변명 안 하고 싶. 야, 미성년자는 사랑하면 안 되냐? 미성년자도 사랑할 수 있지. 맞아, 맞아. 맞대잖아. 그 이상은 안 돼? He has side account. 누구다? 오, 피어싱 싫어.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디스플러스를 왜 무시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취향 존중해줘야 돼. 갑자기 오마이 걸과의 콜라보? 너 잔대매. 난 오늘부터 오빠의 마누라다. 오늘부로 파혼입니다. 형 야구 비추다. 야빤데 정신 안 좋아져. 좋아할 생각 없어. 주변에 다른 인스타 계정 있나요? 예. 머니 컬러드 헤어. 이번 해? 이번 해는 모르겠네. 연어 대 참치? 닭 참. 안녕히 주무시죠, 충성. 그럼 나랑 재혼 코. 아니, 나를 무슨 몇 번을 돌싱을 만드냐, 얘들아. 나 이상해. 형한테 구박받는 게 좋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이제 구박 안 할게. 왜 초록색을 좋아하나요? 초록색 안 좋아해요. 머니컬러 헤어 말고 다른 거또 있을 거면서 왜말안 해줘? 씨발. 동현아, 조장, 불난 조장 하지 말고 자러 가라. 개소리 하지 말고. 동현아, 너 시간, 늦은 시간 돼서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니? 뭐, 주변 형들한테 무슨 이상한 거 배웠나 봐? 없어? 무슨 소리야? 부계정 없어. 정복에 찔리다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없는데? 현타 안 왔어. 그냥 담배가 땡긴 것뿐이야. 연상연하? 모르겠네. 연상을 안 만나봤어. 책으로 배웠다고? 무슨 책을 읽었길래 그런 걸 배우니? 시험 공부나 해, 녀석아. 길거리 경험은 뭐야? 길거리 경험은 뭐야? 너 무슨 길을 다닌 거야? 대체 무슨 길거리를 걸어 다닌 거니?
그런 거 정리하지 마세요. 스트릿 나리. 동현이의 스트릿 나리. 궁금하네요. 길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 한번 들으러 가야겠네. 이별길. 동현이가 마음이 아팠나 보다. 동현이가 전화번호 부를 때부터 마음이 아팠지. 공포 영화 안 좋아합니다. 한국 역사 공부 화이팅. 성현이 위로해 주러 가야겠어. 미스터 트롯. 저도 사실 한국 역사 잘 모릅니다. 왼쪽 볼 찌르면서 오른쪽 눈안 감기는 거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저 지금 흰둥이 잠옷 입고 스트리퍼 가능함. 이상한데요? 인생 영화? 트루먼 쇼. 아, 지금 김치볶음밥? 아침에 잘것 같은데, 이러다가. 저는 국사 선생님한테 싸대기 맞아가지고 국사 잘안 좋아해요. 주먹 싸움 못합니다. 주먹 싸움을 왜 이리 궁금해해? 제 질문 받으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왜 아직도 안 자나? 잔다고 해놓고 관종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커피 뭐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마시죠. 블랙보리 안 마셔봤어요. 하늘보리는 마셔봤습니다. 뜨끔 관종 맞네. 야돈 부러워하지 마. 너넨 야돈처럼 될수 없어. 아메리카노 연하게 안 먹어 이제. 이제 존나 잘 마셔. 나의 드림카? 나의 드림카는 몰라. 3번. 화나면 어떻게 풀어요? 오, 근래에 화난 일이 잘 없었어. 커피를 안 먹는 사람, 커피 존나 마시는데, 나.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밖에 모르는데? 피자, 파스타? 독감 맞은 거 진짜 아프다. 눈물 난다. 찐하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기 기본으로 먹죠. 말레 어떻게 피니? 나 담배 핀줄 알아? 나 담배 핀지 이제 딱 2년 정도 돼 간다. 3년 정도 돼 간다. 주관적인 앰비션에서 자신의 외모 순위? 자, 1등 있고요. 2등 있고요. 3등 있고요. 우리 7명이잖아. 또 누구 있지? 아, 나 있구나. 아, 4등?
근데 17년 말부터 폈으니까 17년 말, 18년 말, 1년, 19년 말, 2년, 20년 말, 3년. 아니 말레 어떻다는 게 아니라 말레 너무 세다고. 아, 콰형도 끼는 거야? 그러면 5등. 길거리 경험? Street knowledge. 러시아 만두? 맛있겠다. 콰이트 형 끼면은 콰이트 형닭 1등이지. 군대 때는 안 폈습니다. 초록색 정치생, 너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마라탕 한번 먹고 손 뗐습니다. 담배 안 피는 쟤네를 못 봤다고? 아, 담배 안 피던 시절이 있었죠. 18년까진 가끔 피울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착각,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 안필 때는 그냥 안 피고 살았지. 만두 고기파인가요? 김치파인가요? 고기요. 이름이 왜 전해질래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 Is that a dog? No. 얘는 뭘까? 자꾸 대답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왕교자 비비고 존맛 미침. 간단해 28이면 그럴 때도 됐죠. 하고 싶은 거다 해. 나 어른이야. 갑자기 만두 추천을 줬나 하네? 만두. 너 나가라, 제발. 안 피던 시절 있다고 들었는데. 안 피던 시절이 있었죠. 아, 갈비만두 조지지. 지금 먹고 싶은 게 딱히 없습니다. 형, 나 왔어. 어디 갔었어? 간지도 몰랐다, 야. 옛날에 갈비만두가, 진짜 갈비만두라는 게 있을지도 모르던 시절에, 그 합정에 마포만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갈비만두가 존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 한, 제가 21, 22 이때, 그 합정에 프리즘홀이라는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옛날에 크루 할때 공연을 거기서 많이 했는데 맨날 그 마포만두 가서 갈비만두를 오지게 먹었죠. 방탕하지만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방탕하지만 건강한 삶. 저는 방탕하지만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비만두 맛있는 데가 존나 많겠지. 그때는 갈비만두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었어요. 충격이었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있을걸요, 근데. 뮤직비디오 전곡 다 찍은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나랑 4K 골드의 아이디어. 아유, 동현이 또. 또 이게, 형또 이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려고 또 이렇게, 갑자기 커리어 얘기로 이렇게 가나? 이쁜 녀석. 형, 나 만두 사, 니가 사 먹어. 형도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스케이트보드 탈 줄만 합니다. 만두 얘기하니까 배고프잖아요. 뭐, 만두 드세요. 전화기는 비행모드지. 비행기. 이게 무슨. 댓글 흐름이 왜 이래? 4am to you, yeah, right. Oh, time is
420. 뮤비 봐야겠다. 아, 서동현 상점 1점. 올해 아티스트 가나요? 힙합 랠리에서 언급이 없던데. 저도 래퍼 뮤비 출연했어요. 오늘 6시 나와요. 뮤즈로서 출연하신 건 아니죠? 잘 자. 다른 TV 프로? 모르겠네요. 아, 나는 뭐 해달라 하면 안 해줘. 당신의 문신에 대해 말해. 명령을 하고 그러네. 광고에서 형 공연 본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보러 다니지 못하네. 광고에서 본 거면 보러 다닌 게 아니지 않아? 올해 당신 우리에게 많은 컨텐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봐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하죠. 만두? 나는 그거 중국 만두 먹어보고 싶어. 소룡포. 잘 자라고 하네. 영광이 아주 내일 해장 잘 하시고 잘 주무세요. 술을 존나 자주 먹네. 어떻게 이렇게 먹지? 고3이라 그것만 본 것도 행복. 샤오롱바오도 먹어보고 싶은데 소룡포가 너무 먹어보고 싶어. 호불호? 아, 근데 내가 마라나 내가 태국 갔을 때도 그 향신료 맛을 내가 존나 못 먹거든. 중국 만두에도 그런 맛이 나나? 고수도 못 먹거든, 내가. 닭갈비 맛집, 3대 닭갈비. 주량 약해요. 춘천에 살진 않고요. 고향이 춘천입니다. 1.5? 1.5 근데 마트에 가지 않았어? 근데 나 인공폭포 안간지 너무 오래됐어. 제또술은 술을 많이 먹진 않아. 존나 조금 먹고 금방 취하잖아. 그니까 나그 향신료를 못 먹겠더라고. 근데 중국 만두에도 그게 있나? 시험인데 너무 긴장돼요. 시험을 그렇게 긴장할 건가? 피아노 폭포가 뭐야? 나는 마라를 못 먹어. 우성 닭갈비가 진짜 옛날에는 원탑이었지. 요즘은 내가 안 가서 모르겠어. 피아노 폭포는 뭔지 모르겠네. 닭갈비 골목은 개비추고 거기서 그 빨간 머리 아주머니가 하시는 닭갈비집만 존나 맛있지. 마라는 무슨 맛이냐면 마라 맛이야. 아, 빨간 머리 이모 닭갈비 있어요. 오빠, 내가 보석 십자수 한거 궁금하지? 별로 안 궁금한데. 빨간 머리 이모래. 거봐, 빨간 머리 이모 존나 유명하다니까. 돈 많이 벌어서 꼭 쟁취하겠어, 당신. 저막 돈에 움직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백숙 먹고 싶다. 시펄 진주 안녕. 닭갈비 연구. 닭갈비 연구원이 아니라. 닭갈비를 좋아하긴 합니다. 제 MBTI는 SEXY예요.
초록머리 주모로 닭갈비 사업 뛰어들 생각 없나요? 솔직히 빨간머리 이모는 닭갈비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초록머리 삼촌이 닭갈비 하면 좀 별로 맛있을 것 같지 않지 않아? 초록머리 삼촌 닭갈비. 엄청나 이상한. 진짜 네 말대로 막 브로콜리 들어갈 것 같아. 닭갈비에 브로콜리 들어갈 것 같아. 닭갈비는 닭갈비 살일까요, 양념일까요? 뭔 말이야? 맛이? 양념이 중요하겠지. 네네 치킨 세 가지. 그러니까 그치? 브로콜리가 들어갈 것 같아, 닭갈비에. 그 양념도 막 녹차가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양념을 만드는 거야. 존나 식욕 뚝떨. 식뚝떨. 브로콜리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닭갈비에 브로콜리가 안 어울린다는 거지. 아, 닭갈비 고구마 인정합니다. 차차 기념으로 초록색으로 랩핑할게. 어딜 가든 눈에 띄겠네요. 그치, 밥도 녹두밥으로 주고 브로콜리 닭갈비는 컨셉 미친 사람. 그니까 안할 거란 얘기야. 컨셉 중이 아니라 안 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고. 사람은 변하지. 세상이 변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고 버티겠니? 닭갈비에 닭다리살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닭갈비의 정체성이 헷갈려요. 와, 성게알 인정. 닭갈비에 깨 존나 뿌리고 밥 비벼 먹고 식후함을 내야 할 천국. 소확행이죠. 말참 멋있다. 아니, 맞잖아. 좀 멋있네. 난좀 멋있어. 장사엔 눈도 돌리지 말고 평생 천생 음악으로 가. 왜? 너가 오랫동안 봐온 나는 장사 체질이 아니야? 이거 야돈. 내가 야돈을 좋아해서. 카페 차리면 오세요. 닭갈비 치즈호 불호.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춘천 오리지널 닭갈비는 치즈가 안 들어가. 나는 치즈 닭갈비를 서울에 와서 처음 알았어. 근데 먹어보진 않았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치즈 닭갈비를 먹어본 적은 없어. 그래서 뭐 호불호를 나눌 수가 없어. 근데 별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내가 먹던 닭갈비는, 나한테는 치즈 닭갈비는 약간 그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의 양념치킨 같은 그 사이드 같은 느낌이야. 난 닭갈비에 치즈를 뿌려 먹을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 그걸 보기 전까지는. 장사 일 같은 거 하면 한 달하고 두달 알아놓을 거야. 헐, 뒤에 저 뭐야? 저 뭐야? 오, 뭐야 이거? 오, 씨. 닭갈비에 관한 고찰. 포테이토 샐러드가 뭐야? 아, 그거 안 먹어 이제. 내가 장사할 때 알바 써야지. 그래, 나는 못해. 장사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체력이 안 돼.
식후가 제일 좋은 음식? 고기. 아, 이거 뭐야. 들어가. 그러니까 코로나 없어져야 공연을 뛸 텐데 말이야. 아, 라이브가 1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50명으로 확 줄었네. 왜 항상 내 방송을 이렇게 초반에 확 들어왔다가 싹 빠지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고 요대로 착 하면 얼마나 좋아.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요 사람, 나쁜 사람들. 철판 닭갈비야, 숯불 닭갈비야? 솔직히, 숯불 닭갈비는 너무 비싸요. 담배 피울 때 삐가리, 아침에는 돌죠. 그린스크린에 문제 생긴 적 있니? 아, 저는 항상 크로마키 찍을 때도 파란 스크린으로 합니다. 둘다 매력 있죠. 공부하다가 정착. 그냥 포기하셨네요. 베라? 베라는, 그냥, 저기 뭐야, 초콜릿 무스로 한통 채워. 혹시 질릴 것 같다면 뉴욕 치즈케이크. 차 운전? 저는 면허가 없는데요. 배라는 민초지, 너 강퇴. 아빠는 지구인이 뭐야? 어, 10명 늘었네. 감사합니다. 슈팅스타 난 진짜 싫어. 근데 친한 동생이 슈팅스타를 좋아하는데, 슈팅스타를 먹으면 입안에서 팍팍 터지는 게 너무 싫어. Speak in English, please. Yo, I'm a Korean. 민초가 세상을 지배한다. 와, 존나 무서운 세상이다, 그 세상은. 아빠는 딸바봉이 있던데? 근데 한번 먹어봤는데 별로더라. 담배 너무 많이 핀다고? 아빠. 우리 아빠 지구인. 야, 그렇게 얘기하면, 미안해. 베라 국룰, 민초, 에프밀트, 레인보우 샤베트? 진짜 계급형이다. 쟤랑 아이스크림 절대 안 먹어. 뉴치케, 그린티? 그린티는 아닌데. 갑자기 말해보는 내게 준 탑3 채널 뮤비 1 삼성, 2 ITX, 3 리코. 와, 삼성을 좋아한다고? 삼성 그눈 아프다고 존나 싫어하는 사람 많던데. 뉴치케는 인정. 근데 그린티는 인정할 수 없어. 민트 초코는 인정하고 말고의 그 선이 아니야, 나에게는. 브로콜리 아이스크림? 스케일링 근데 아프다며 피막 철철 난다는데? 아, 그린티랑 녹차, 그냥 녹차는 마시는 건 괜찮은데, 그린티, 그니까 녹차 맛 보시기는 다 별로였어. 민초, 유치, 엄마는 외계인? 민초를 왜 넣어? 민트만 먹기, 민트 초코 뭐둘다안 먹어. 초코만 먹기. 오빠 스픽 잉글리시 씨발. 왜 욕을 하세요?
사빠딸? 사빠딸. 사빠딸? 사빠딸은 좀 그래. 잠깐 아픈 걸 쉬다가 미루다가 10년 뒤에 이렇게 아파요. 그게 10년 뒤에 얘기잖아. 지구 멸망하면 티라노사우루스로 태어날 거야. 민트초코 부모님이 왔지. 블랙 소르베 맛있긴 한데 금방 물리던데. 너무 금방. 왜 자꾸 입을 헹구라고 잔소리. 민트초코 계속 듣기만 해도 토 나온다. 오케이 당첨. 이제 민트초코 얘기 그만해. 역시 동현이 나의 편이었구만. 역시 맛을 아는 녀석이야. 야 민트초코 얘기 그만해. 민트초코 토 나와. 우리 동현이 토한다. 참네. 내가 싫다 그럴 때는 다 무슨 뭐 이러더니 동현이가 저거 하니까 무슨. 슬로우포크 이즈 백. 헬로. 와 여기 어떻게 읽냐 저거. 무식이 무식이 나우님 굉장히 리액션이 좋으시네. 안 삐졌어. 안 삐졌거든. 요거트는 난 별로. 야 김치볶음에 김 뿌려야지. 그거 고민이라고 하니. 민트젤리? 진짜 별게 다 있네요. 부연석 제 동창인데. 크리스마스 계획 묻지 마라 동현아. 눈물 난다. 요거트 너프해 보시지. 요즘 무슨 술? 요즘 술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야, 서동현 이제 그만 나가라. 자꾸 분란 조장하지 말고 나가세요. 동현 씨, 헛소리 자꾸 하실 거면 나가세요. 어, 유진이야 이름이. 내 사촌 동생 이름도 유진인데. 술 안 먹었는데요? 물 마셨는데요?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으니 리액션이 좋으셨구나. 언제 잘진 모르겠네요. 술을 내가 언제 물처럼 먹었어 얘들아. 새떼들은 비행하다 보니까 만났어요. 어, 밤낮 밖에, 내 친구들도 다 밤낮 밖에 있어서 괜찮아요. 그치, 제 또술 지금 그 술 안 먹은 지 꽤 됐어. 요 tripping just 배워 더 한국어 and you'll be able to 이해 힘. 아 그거 와 맛있는데. 원액 못 먹지.
원액은 맛없어. 그건 제 하식스 맛으로 먹는 거야. 술을 물처럼 먹는 걸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헛소리 하는 거야. 혼술을 즐기긴 하지. 안녕하세요. 내가 예전에 아그아를 미친 녀석처럼 쳐먹고 토를 존나 한 적이 있었지. 아이. 지금 자면 저녁에 일어나겠죠? 일어나면 담배 피워야지. 저는 보드카도 원액으로. 와, 술꾼이시네요. 외국인 시청자가 많은 이유는 지금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아, 민트맛 술 그거. 예거 마이스터.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Oh, learn Korean. Korean is too beautiful. 깔루아를 집에서 어떻게 먹니? 저기 소주는 에탄올 맛이야. 테킬라 다섯 잔 마시면 집에 가요. 테킬라는 사실 좋아서 마신다기보다 약간 신나려고 마시지. 그 인형을 감싸 안으면서 자요? 아니, 요즘은 소파에 놔뒀어. 침대에 놔두니까 불편하던데. 잘때 인형 안고 자는 사람들 어떻게 안고 자는 거냐? 개불편하던데. 어른들의 세계. 음악 한지몇년 됐나? 12년? 눈이 새 옆모습 닮았어요. 새 옆모습이 뭐야? 라방을 주로 언제 언제 하세요? 심심할 때. 거대한 바디 필로우? 근데 그러면 침대가 좁아지잖아. 요즘 노래를 안 들어요. 그럼 죽부인을 사. 독수리? 친구 집에 데려와 술 드세요. 친구가 없어요. 오늘 뭐안 해요? 부재중 전화 진짜 제 인생고. 감사합니다. 연세요? 제 연세가 올해 27이고요. 이제 며칠 뒤면 28이네요. 어, what the fuck am I doing? 코로나 여파 있죠. 모두에게 있겠죠. 그래서 밖에 못 나가는 것부터가 우리 여파가 아닐까요? 아직 안 졸립니다. 3년째 친구가 없으신, 저는 매년 없어요. 생각보다 어리시네. 그렇죠. 생각보다 어리죠. 다음 달에 21살이라 너무 소름돋아요. 저는 28이에요. 요즘 행복하는 건 뭐예요? 친구 만나는 거. 아, 그니까 연말이라고 다 돌아댕겨가지고 좀 집에 있으면 안 되나? 다음 달에 성인 되는데 코로나 덕분에 여친 없는 거 티가 안 나요. 티 나, 너.
맨날 거의 아침에 주무시오. 아니었는데 어제부로 다시 그렇게 됐어. 다좀 집에 있어서. 그니까 다좀 집에. 아니 조금만 양보하면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왜 그럴까? 걔네도 이길란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24인데 너는 왜 20살이야? 형님, 모시기 해주실 수 있나요? 못 해줘요. 프사가 그나마 잘 나온 얼굴인데. 그러니까 티 난다고. 프사 보고 얘기한 거야. 오빠 사랑해. 나 같은 거 사랑하지 마라. 저는 실림 산 적이 없습니다. 나이 먹어도 여전히 20대, 영원히 20대일 순 없잖아. 언젠가 다 나이 먹게 돼 있습니다. 굿밤 좋아하시나요? 굿밤? 맛밤? 군밤? 파트 몇 개인지 몰라요. 아티스트 러브는 괜찮아. 군밤 먹고 싶다. 홍시가 좋아요. 홍시 맛있지. 첫 타투 배때기에 있는 떡 라이프. 아니 민트 초코를 줬나 물어보다 이제 겨울 시즌이 와서 이제 붕어빵을 물어보는 게 유행인가 보네. 첫사랑 썰? 이래 이래 해서 만났다가 이래 이래 해서 헤어졌죠. 페이보릿 블랙핑 송? Pretty savage. 붕어빵은 크림까지 나머지는 혼종. 결국 크림도 혼종 아니야? 첫사랑 20살. 배에 복근이, 나도 배에 복근 없어. 그냥 한 건데. 아, 계란빵 인정. 애니 플랜스 포어 뉴 앨범? 예. 19살인데 막걸리를 드시고 계신다고요? 붕어빵은 팥붕이 레알 근본. 홍대 어디 거리에 계란빵 맛있게 하시는 이모 있는데. 20대 초반에 시간도 돈도 없는 시기에 연애를 해도 될까 생각이 많습니다. 연애는 젊을 때 많이 해야 돼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로. 좋은 경험이 됩니다. 아, 19살 때 첫사랑이라고. 죄송합니다. 나무, 목, 물, 소? 뭔 말이야? 김바사공 김효은. 춘천에 붕어빵 맛집 있는 거 모릅니다.
팥심은 대 팥나지만 슈심은 대는 슈 안남 팥붕승. 오, 일리 있네. 근데 정이 많아서 헤어질 때마다 진짜 죽고 싶어요. 그게 다 나중에는 좋은 그 뭐랄까 좋은 양분이 될 거예요. 남자 보는 눈이 높아지겠지. 연애 팁좀 알려주세요. 나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어릴 때 많이 해봐 동현아. 가벼운 연애 많이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을 좀 기르고 그러는 거지 뭐. 네 연애 나보다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사랑 때문에 죽는 것만큼 미련한 짓 없어요. 오빠 강원도 언제 와요? 오빠 나형나 부사 바꿨어. 이제 여친 생길만 하지. 너가 더잘 알지? 죽고 싶어도 걔 때문에 죽을 순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살아요. 중2인데 남자 장발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요? 그럴 수 있겠죠. 형처럼 나쁜 남자 되는 팁이요. 나처럼? 동현아, 나쁜 남자 돼서 뭐하니?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새끼는 왜 자꾸 내려오는 거야? 동현아, 좋은 사람으로 살아.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그럼 자신 뜻대로 가면 장발해도 뭐큰 상관없지. 아니 눈치를 보시는 것 같길래. 방송 출연 욕구가 꽤나 심한데. 동현이? 이제 패턴이 파악됐네. 나는 시간을 안 보고 피니까. 나는 20분 간격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 죽지 마세요. 머리가 다시 들여보냈어.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아, 당황하게 해서 미안. 내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연애. 채팅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대. 슬끌 때가 된 거야. 지금 1시간 반째 하고 있거든. 아, 좀더 하다가 저기 40명대로 40명 되면 끌게. 운동 안 합니다. 내년에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끄지 마요, 나 존나 심심해. 나도 심심하긴 한데, 여기 재미가 없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한 30년 정도 예쁜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네. 댓글에 뭘 도배해.
벌써 5시라고 미팅. 독일, 루마니아 갈때 한번 경유했습니다. 운동 몇 년째 미루는 거야? 아, 내년치 할 거야. 내년치 할 거거든. 초록 왕자. 저님은 기절 조심히 하세요. 결혼? 모르겠네. 나도 이거 하면 시간 순해지지. 인스타 라이브 진짜 시간 살인마야. 연애 코로나 끝나고 하라고? 지금이 연애할 적격 아니야? 집에만 있고. 데이트하자 그러면은, 어우, 코로나라서 못 나가. 이러면서 데이트 미루고. 주짓수? 저는 킥복싱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졸리진 않아요. 젤리피쉬 88. 해파리시네요. 못 나가니까 네가 와 이게 아니라 데이트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아, 오빠 오늘 데이트하지. 아, 근데 오늘 코로나라서 이러면서 집에 있어야지. 거리 두자 이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킥복싱 같은 거에 피식하지 마세요. 피식한 자신을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세요. 킥복싱은 17대1로 싸워보는 거 어때요? 쿠키판 주먹으로 정복. 쿠키판을 주먹으로 정복해서 뭐하니? 자발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지. 연애 왜 하냐고? 뮤즈를 만들기 위해서. 뮤즈가 필요해서. 검도하면 17대1로 이길 수 있지만 검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 졸린 게 아니라 솔직히 이제 약간 슬슬 노잼 각이야. 오빠 나 유튜브 할까? 그거 왜 나한테 물어? 거리두기 하느라 길에 사람 없으니 길거리 나쁘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서 이렇게 1,000명 돌파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검을 검도장에 넣어두면 길거리에 싸움 나면 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처발리지. 고3인데 조언 하나 해주시죠. 열심히 살아야죠. 인생 쉽지 않습니다. 팬이랑 라방 재미없어. 어색만 해. 할 얘기도 없고. 고3이 제일 많이 노는데. 저런 거왜 웃지? 저게 재밌나? 여러분들이 웃어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신나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팬이랑 라방 어색하대서.
니니님이다. 웃음 장벽이 낮아서 부럽다. 웃을 수 있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런 거 원래 노잼 드립 사고 욕먹는 스타일인데 왜 다들 웃지? 아, 당황했구나, 너도. MMA 해보고 싶더니. 근데 MMA는 너무 해야 될게 많잖아. 킥복싱도 하고, 그라운드 기술도 하고. 너무 할게 많아. 웃음이 너무 헤퍼서 탈이다. 술 취해서 그래요. 5시네. 사실 저 오빠 좀 어색해요. 7년 더 봐도 어색할 것 같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40명으로 안 내려가네. 그냥 50명 되면 끌게. 제일 잘생긴 게 아니라, 이태원 클래스를 정주행 중이라고? 전안 봤어요. 나가, 다 나가. 아무도 안 나가면 계속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못생긴 걸로 쇼부 칠순 없잖아. 나는 못생겼어. 와, 이제 기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진짜 존경. 막나뇽? 키고 잘, 왜 그런 짓을 해? 치과 가시길 소원합니다. 행복하셔요. 고민해볼게요. 열 나는 것 같은데. 배터리 15%다. 안드로이드가 편해요. 한국어 빨리 잘하고 있어. 꿀팁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잘자, 상용아. 갑자기 들어와서 굿나잇 인사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지는 창모. 창모도 잘 자. 잘 자, 콰 꿈꿔. 그래, 창모도 콰 꿈꿔. 콰 꿈꿔래.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콰 꿈꾸면서 잡시다. 오늘 동갑이 형 밤새 피곤하시겠네. 여기저기 꿈에 나오시느라고. 콰 꿈꿔 너무 웃기네. 콰 꿈꿔. 콰 동양 음식 같대. 콰
다 꿈꿔. 강원도 춘천 말고 다른 데안 가요? 잘안 가죠. 나이 아닌데 아침인데. 그러게, 아침이네. 꿈꿔. 토리랑 같이 산책. 꿈에서 토리랑 건빵이랑 같이 산책해야겠다. 솔직히 나는 꿈을 꿔도 꿈 기억을 못해요. 아, 이제 그냥 제한 안 두고, 이제 지금 1시간 40분 했거든. 10분만 더 하고 50분에 끌게. 꿈 일기 하나 읽어달라고? 꿈 일기 근데 안쓴지 너무 오래됐어. 쓰려고 노트도 샀는데. 10분이면 동대나니 들으면 되겠군. 동전 한 입으로 내가 힙합에 입문했지. 아니, 머리맡에 그꿈 일기장을 사서 놨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쓰기가 귀찮아. 아니, 내 핸드폰에 지금 시간이 안 뜨고, 그냥 여기, 내 1시간 41분 하고 있어. 9분 더끌 거야. 콱꿈 한 적, 한번꾼적 있어. 근데 그때 콱만 나온 게 아니라 창모도 나왔었어. 존나 많이 나왔어. 존나 많은 래퍼들이 춘천에 왔었어. 근데 춘천 돌아다니고 있다가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오! 이렇게. 안녕하세요. 콰꿈 Do you mean the quiet? 응, quiet dream. Dream of quiet. 아따우쏘. 콰꿈. 콰모꿈. 콰모만 나온 게 아니었어. 엄청 많이 나왔어. 기와나 사 Quiet Dream 10간지 콰꿈꿔 동양음식 사대주의야. 근데 콰꿈꿔는 좀 동양음식 같긴 한데. 꿈에서 래퍼도 공연한 뒤에서 일렉치고 있었어. 멋있네. 오, 고차일드. 귀환이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쉬세요. 비션 꿈이랑 콰 꿈은 다르지. 짜장아 루시야, 사랑해. 짜장이 루시 누구야? 꿈에서 딩고처럼 다들 꿈이 버라이어티 하시네. 비션이 계정 관리자? 그 관리자 이름이 비션이에요. 그래서 비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맨, 오늘 세상이 무너졌어. 뭔 소리야? 세상 건재한데.
술을 갖고 나가도 고양이가 뭘 추운데 어딜 돌아다니세요. 짜장이 루시. 왜 이렇게 애타게 찾으세요? 와이 브로 암 그. 효은이 오빠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 기억이 안 나네요. 외로워서 눈물 난다고? 울어야지 뭐. 지금 일어나서 드랙 듣고 있었는데 괜히 반갑. 아, 그런 트립이 있어. 호응 잘하시는 막걸리 드신 분 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취하셔서 고양이 찾으러 투르 들고 떠나신 거 아니에요, 여행을? 요새는 does the egg come first or the chicken? Big Bang is the first. 아, 5분 남았네. 과연 제 앨범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요즘 노래를 안 들어서. 상희 오빠는 누워 있잖아요. 이번 쇼미 안 봤습니다. 연도스 그럼 뮤비 찍을 때? 와, 감사합니다. 그 땡볕에 계셨던 분들 중한 분인가요? 아니면 저희 크랙에 오셔서 공연을 보셨나요? 14살이다, 14살. 14년 됐어요, 14년. 미성년자 때는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어요. 아, 저기, 땡볕. TMI 하고 싶은데 옛날에 파라노이드 커버했는데 샬렌드 형이 들어서 그냥 심장 쿵쾅쾅 뛴. TMI네요, 정말. 이제 고3인데 응원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각오하세요. 20살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땡볕에 있을 때 오고빠 아이스크림 줬었는데. 그랬었지. 이거는 흉터. 아. 제발 하지 마. 아이, 텍스 짱짱. Then I think you should audition for 고랩 3. 고랩 이제 4 하는데? 육사에 없어진 거 들었어. 이명박이 어릴 적 별명 호기심 천국이었다. 대단한 걸 알고 있네. 언급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들. 나는 왜 저렇게 따뜻한 말을 못하겠지? 화이팅! 근데 호기심 천국인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학창시절 이명박이랑 친분이 있었나? 평동? 아니고 어디 살았더라? 원희동.
여쿨이 뭐야? 아방 끄지 마요. TMI 너무 재밌어. 저분들이랑 DM 하세요. 헐, 오빠, 나 온이동, 나 온이동 피플이 밑, 어? 나 온이동 사는데? 우리 집 온이동인데? 춘천 대성 온이동 아닌가? 역시 온이동 지금 아주 그냥 저거 하고 있잖아. 여름 쿨톤이 뭐야? 어, 50분이다. 여러분, 50분이 됐어요. 다들 좋은 아침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무슨 요일이냐? 좋은 화요일 되세요. 행복했습니다. 화이팅.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전.